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지금 교수로 있는 김유섭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이제 생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생물은 어떤 살아있지 않은 사물보다는 훨씬 복잡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방법이 쓰이고, 그래서 실제로 진화학자가 된 여러 동료들을 보면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 산에서 뭐 새와 곤충을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진화학자가 된 경우도 굉장히 실험을 좋아해서 꾸준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그 성공적인 어떤 진화학자가 된 사람도 수학적이고 문제를 잘 푸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진화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진화학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제적인 그런 모습이 진화학의 굉장히 그 독창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특히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그 학자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생물들, 이 거대한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진화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진화 생물학자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물론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진화학회를 이번에 이제 꾸릴 수 있었지만은 다른 여러 나라 선진국들에 비하면 이 생물학 이 커뮤니티에서 진화 생물학 또는 진화 생물학과 관련된 여러 학문 주변 학문의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다가 더 이상 이걸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몇몇 분들과 뜻을 모아서 지금은 그래도 창립 정회원이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3, 40명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진화학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불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그 교양 과학 서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화에 관한, 생물의 진화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 있는 기자분들도 많고 관심 있는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실제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에 대한 그 지식을 창출해내는 연구자들은 너무나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영화관도 많이 있고 영화 관객도 많고 영화 평론가는 많은데 배우가 없고 감독도 없는 뭐 그런 영화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화 생물학이라는 연구자 집단을 잘 키워야 된다.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화 생물학의 그 부흥을 이끌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진화학이라는 것이 조금 기존 주류가 되는 어떤 그런 생물학이라고 어떤 분자 생물학이 있으면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좀 다른 학문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시선과 또 이런 진화 관련 연구를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 약간 경계를 짓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점점 진화학이라는 것이 생물학 모든 분야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 함께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체학이랄지
분자 생물학, 뭐 바이러스학 이런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속도와 함께 저희 진화학도 같이 발전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학회 설립을 통해서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때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많은 그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그것이 이제 왜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특정한 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하는 그 능력을 획득해서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같은 속에 속하던 뭐 네안데르탈, 데니소반 그런 다른 호미닌 그러니까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종들만 멸종된 게 아니고 그 많은 바깥에 있는 여러 그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현재 멸종이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의 물고기, 내 안의 물고기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진화 생물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막 같이 발견을 하는 그 몰입감을 느끼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현장감 같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책을 추천합니다. 예, 참 여럿이 있는데. 저는 존 메이나드 스미스를 꼽고 싶습니다. 어떤 그 행동의 진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업적을 내셔서 그거에 조금 많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진화 생물학에 좋은 질문을 던져 주셨고 또 그런 질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셨고 또 많은 그 이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통해서 그 집단 유전학,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하는 그 기제를 연구하는 그 학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집단 유전학의 초창기 어떤 파운더, 그러니까 그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그분들이 계셨어요. 뭐 피셔, 라이트, 홀데인. 그분들이 20세기 초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 그 집단 유전학의 르네상스라고 할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유전 데이터에 기반한 눈부신 진화 생물학의 발전을 이끄는 지금 그 거대한 집단 유전학의 어떤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 둘의 그 어떤 고리가 되는 20세기 후반 그 집단 유전학 발전을 이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가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진화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질문들, 그 궁금증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 기본적인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학문이 집단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 유전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됐고 또그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